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책을 쓰다가 한 새벽 한 한두 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뭐 머리도 식힐 겸 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이런저런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애 기사란에 제 후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후배들이 성공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일푼이었다가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 또 승용차가 나오고 인테리어가 된 멋진 집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이 망해서 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몇몇 개그맨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자 100억대 자산가가 되고 상가를 한두 채씩 가지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무너져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새벽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날 저녁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숙이고 원망과 불평과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그리고 새벽 5시쯤 허기가 져서 가까운 곳에 해장국집에 차를 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동차를 보면서 발로 찼습니다. 이 똥차! 그러면서 화풀이를 차에게 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똥차, 이 차를 운전하는 나는 뭡니까? 그렇죠. 똥차를 운전하는 나는 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장국집에 갔는데 새벽 5시에 해장국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진풍경입니다. 그때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사람 식탁 위에는 이미 소주병이 5병, 6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이 흔들렸고 혼잣말로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합석하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똑바로 살아 임마! 똑바로 살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임마!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금방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생각을 그 술 취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 임마! 똑바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저는 거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 다르다. 나에게 주신 그릇,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생각을 갖고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줄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